이 시간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재창조의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의 소원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신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이게 하셨네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잠들기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이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썼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끝이 않는 그 사랑을 노래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의 나의 모습을 모두 와서 버리고 내 안에 새 인해가신 주를 기뻐해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듣네 영원 주보혈로 씻으셨네 지세셨네 자유케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노래해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통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정말 가는 모든 곳마다 흘러넘쳐서 237 나라 정말 그 237 미션 실현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창조주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택하사 재창조 인생과 또 걸작품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37 미션 실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 증거해 주실 최수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갑절의 영감을 더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필리핀 멀티캠프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민도로 예원교회와 팔라완 예원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집기 헌금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이 개강됩니다. 각 대교구별 장소는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중직자대학원 가을학기가 돌아오는 주일 24일 오후 5시에 개강합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신앙의 도미노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작품 전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 35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거였습니다. 죄, 그야말로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듯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물은 하지 말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원어적인 의미가 허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꼭 청개구리 심보 같죠?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바로 재창조적인 인생으로 또 걸작품 인생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창세기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나오고 또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한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이것이 크게 보면 창세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상 숭배로 인한 파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멸망 상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회복되어지는 메시지죠. 바로 에스겔이 본 유명한 환상,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차 강을 이루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시작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보통 파급효과 그리고 도미노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께서는 도미노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첫 번째 블록을 쓰러뜨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블록이 이어서 쓰러지도록 만든 놀이죠. 예, 그래서 세워있기도 하고 또 헐기도 하는, 어찌 보면은 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어쨌건 그 한 피스의 역할은 굉장히 작고 미비한 것 같지만 나중은 거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마음껏 체험하시므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너지는 도미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제단에서 흘러내리고 또 이제는 바깥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스며나오더라. 원어적인 의미가요. 그냥 스며의 차원이 아닙니다. 솟아나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강물이 되듯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사막을 적시고 또 사막 사해까지 살려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파급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아라바, 요단강과 사해 근처의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는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 뜻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 죽은 바다냐? 일반적인 바다보다 소금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떤 미생물도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주변 땅까지도 다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아라바 강야, 이 사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시대에 바로 재앙 만난 세계 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는 대표성 원리에 의하여서 전 인류의 범죄로 이어졌고 무너지는 도미노 인생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파급되어지고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선악과라는 제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유를 누르기 위한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그 질서를 지키는 거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즉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 없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떠올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인간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악과 언약은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 선악과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에게 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분명히 살기 좋아진 시대는 되었지만 그 반대로 영적인 빈곤 시대는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뭐 3년 차를 맞으면서 이제 팬데믹, 전 세계 전염병 시대, 결국은 최첨단 과학이 마스크를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짜 정보가 너무 많고요. 연예인을 살렸다 죽였다 막 결혼을 시켰다 이혼을 시켰다, 이게 진짜인가? 기가 솔깃한 거예요. 이 정도 소식이면은 공영방송에서도 좀 나올 법한데 TV에는 또 안 나와. 연예 뉴스에는 이게 조회수를 노린 가짜 정보들이,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는 홍수인데 오히려 우리는 불투명의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단의 12가지 영적 흐름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메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가지 흐름 속에 메어있는 인생이 성공한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공이겠습니까? 후대 역시 유린당하고 무너지고 있고, 제가 그 뉴욕 현장에 그 마약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자료나 현장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딱 좀비로 보시면 좀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멍청해지고 몸을 가누지는 못하니까 진짜 한번 자료 한번 보시라니까요. 진짜 다 좀비처럼 다녀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 이대로 다 그냥 멈춰 있어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후대가 유린당하고 무너지고 있다. 이거를 어제 어떤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미국의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이 나왔는데 최연소면 몇 살일까요? 10살 아이가 나온 거야. 10살 모델이야, 모델. 태어난 거는 남자야. 근데 본인은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입고 막 드레스 입고 또 모델이니까 무대에 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엄마도 트랜스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 아이에게 나는 성전환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3살 때부터 사람들이 어우 너 참 예쁘게 생겼다며 근데 그런 말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아이라고 3살 때부터 스스로 나는 예쁜 것이 나는 스스로 남자아이라고 말했고 6살 때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확실히 강하고 확신에 찬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희보다 훨씬 빠르게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거죠. 와, 저걸 보면서 이거는 완전 저주의 대물림이구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보다 더 큰 확신을 갖고 이 친구가 이렇게 그 확신을 갖고 자기 성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번 주 주일강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담배 중독자가 그거 끊으려 보니까 은단 중독자 되고 또 은단 중독 해결하려니까 또 담배 돌고 돌고 악순환인 겁니다. 절대 그 안에는 해결할 답이 없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거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방종으로 오해하면서 남들 피해 다 주면서 그럼 난 누리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방종으로 착각한다. 사탄의 유혹하는 좀 네 가지 좀 이미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 다윗의 이미지로 속여요. 여러분, 다윗 왕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 바세바, 범죄했지만 회개한 다음에는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냐? 제 뭐 예수 믿어도 좀 죄 많이 짓다가 어느 때 가서 회개하면은 되지 않겠냐? 아멘입니까? 저 아멘 나올까봐. 역시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자, 둘째, 모세의 이미지를 갖고 속인다는 겁니다. 모세,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지 않았냐. 근데 모세가 좀 혈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인자였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그 혈기에 막 돌비를 깨트리기도 하고 그래도 쓰임 맞지 않았냐. 혈기 좀 부려. 부려서 옆 사람 좀 상처 준들 어때? 구원 받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노맨이죠, 노맨. 자, 셋째, 베드로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베드로 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토록 깨어 기도라고 할 때 계속 잠만 자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을 자그마치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 그래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순교하지 않냐. 성령 받은 다음에 큰일 해도 되니까 지금은 좀 잘 때다. 푹 쉬어라. 혹시 바쁜 직분자분들은 또 아멘할까봐 좀 겁이 납니다. 자, 넷째, 바울의 이미지로 속인다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 들어봐. 오직 의인은 무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한번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봐. 참 여러분들이 볼 때는 노맨일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남을 밟고 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 예, 복음은 자유고 해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방종간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스를 내지 않는 우리 예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흘러나온 생수 바로 매주일 52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또 죽음의 바다라 하더라도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가면 바로 그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고 또한 사해 바다라 하더라도 생명의 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52주 강단을 통해서 매주 이 강단에서 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는 정말 무뎌질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복음을 받고 있으니까 때로는 내가 어떤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종교는요, 철저히 뭘 하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유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시도고, 인간 스스로 내 영적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어 라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바른 인간상을 제시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볼 때, 또 윤리도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한 종교의 박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원의 강단이 오직 복음만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나요, 여러분? 누가 합격했어요? 누가 막 성공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막 집 샀다, 땅 샀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으면 같이 좋습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자격지심 들고 열등감 들고, 저 그런 집사님 실제로 봤다니까요. 저 부신자는 다 있어. 제 복음 빼고 다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돈 있고 남편 돈 잘 벌어주고 애들 공부 잘하고 빠질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만 없어.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위로받고 있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제 다깝게 생겼잖아요. 배 아픈 거죠, 여러분. 자, 세상의 좋은 소식은요, 굉장히 비교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거지만 복음은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성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 그렇죠? 떠난 자가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죄 문제 해결받고 모든 저주, 재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참된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일,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사실 선언에 불과한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기독신자들이 허전해. 예, 우리 종교 체질이라 뭘 해야 돼. 근데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고 내 의와 열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열심과 의로 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누리는 것도 불편해. 막 누리면 안 될 것 같아. 막 나는 막 마음고생 해야 될 거고 막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처럼 거기다 율법도 좀 넣어볼까? 신비도 좀 넣어볼까? 막 기복신앙도 좀 넣어볼까? 자꾸 복음에다가 뭘 집어넣는 겁니다. 덧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요, 다 지금 축복의 말씀인데 11절만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된다는 좀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다도 육지도 아닌 거죠. 우리가 밀물일 때는 바다되고 썰물일 때는 육지되듯이 영적으로요, 복음도 아닌 것이, 종교도 아닌 것이, 회색신앙, 양다리신앙,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살아계신 것 같고 막 믿어지고 뜨거워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찬양하고 눈물 펑펑 쏟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막 등 딱 돌리고 완전 불신자보다 더 강팍하게 막. 와, 이런 회색 신앙은요, 생명수 같은 이 강단 말씀이 쏟아져도 우리가 그냥 부친 게 뒤집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회색 신앙이면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52주 강단의 말씀을 생명수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대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장례들과 또 여러 현장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장례가 캠프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설사 교회로 바로 인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의식만 좀 바꿔줘도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심겨줘도 참 많은 그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돼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 얼마 전에 장례도 그 영정사진을 드리는 상주분, 사실 완전 초면이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목사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이 상주가 영정사진 딱 들고 가시는데 계속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뭐라 그러시면 친구 주변에 친척해서 본인이 장례를 이렇게 참여하는 거, 그냥 조문객으로 가는 것만 해도 1년에 열대 번씩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교회 목사들도 와서 하고 뭐 여러 다양한 유래의 그런 메시지를 드릴 거잖아요. 본인은 아직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정말 이런 메시지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계속 역적사진을 들고 저한테 감사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말하고 흔하게 듣고 있는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단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야, 정말 우리가 이 절대 복음을 갖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절대라는 건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고 영원한 것에 우리는 절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절대라는 말을 사실 좀 많이 썼죠. 절대 안 돼. 절대 우리 집은 그래. 절대 나는 그렇지 뭐. 이거는 절대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고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도미노 인생.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또 학업과 직장 현장과 지역이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알아봐갖고 여전히 사해받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현장이 다 맡겨버리면요. 전도지 뿌리지 않아도요. 그냥 불신자들 몰려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강단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의 말씀을 내가 생명줄로 붙잡았느냐. 그것만 확인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강단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옥토가 되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고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무너지는 도미노 인생을 세워나가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도미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천사가 손에 줄을 딱 들고 네 번 측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물의 깊이를 측량을 하는데 그 물이 처음에 측량을 할 때는 발목에 오고요. 다시 측량을 하니까 무릎에 오고 또 다시 측량하니까 허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왔지만 다시 천척을 이제 네 번째 측량하니까 그때는 이제 허리를 넘어선 거죠. 이제 가슴 위로 쭉 올라오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해서 어떤 신앙의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갓 예수를 믿었을 때 발목 신앙은 그냥 재밌잖아요. 아직 뭘 몰라. 발만 징그는 거예요. 근데 무릎 신앙이 되면 기도의 신앙으로 연결이 조금씩 되어지고 허리는 우리가 이제 몸의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힘이잖아요. 이제 내가 직분을 맡기 시작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은 부위의 물 높이는 다르지 몰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푹 잠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 푹 잠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뭘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죠? 뭐 살려든 죽으려든 놀려든 일단 내가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푹 잠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의 생명수에 그냥 푹 잠겨버려. 그러니까 잠기려고 해서 잠긴 게 아니라 잠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몸을 맡겨야죠. 말씀의 인도를 그때부터 받을 수밖에 없고 딴짓을 하고 싶어도 그 물살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듯이 딴짓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메시지 들을 때 무조건 여러분 뭐 그 시간 동안 그게 100% 다 받아들여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조금 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미션으로 남고 어떤 거 좀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경험과 안 맞고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부 반응이 아니라 내 상식 빼고 내 경험 빼고 내 동기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그 강물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수준과 각인과 뿌리 같고
그거 갖고 해보려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 갖고는 이 생명수의 이 말씀이 현장으로 힘차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막아요. 예.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2주 강단 예배와 훈련이 지속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류를 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수 속으로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사막, 메뚜기 때 보십시오. 기로 타고 고독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메뚜기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언약의 가물에 완전히 빠질 때 즉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죠. 예,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 언약의 강물에 푹 잠기게 하셔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 맛보게 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성전 문지방 밑에 흘러내린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요. 나무가 살고 과실이 열리고 사해 바다가 소성되어지고 거기다 어부가 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7절에 우리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 많다라는 히브리어 라부라는 단어는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상태가 좋고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상태의 나무. 그러니까 하나의 그 나무를 통해 열어나갈 열매들, 그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 저는 이 본문 9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에덴에서 발원된 네 강이 나오거든요. 비손강, 기온강, 히떼계강, 유브라데강. 이 네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과일과 채소, 각종 열매 맺는 것이 자라거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오늘 구절 말씀 역시 결국은 이 생명수가 이르는 것보다 뭐가 회복된 겁니까? 바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어부가 주저앉아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어부가 서 있다라는 원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원어 뜻이 보면 아마드라고 해서요. 계속하여 서 있다. 오랫동안 정착하여 머무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고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빈금을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이상 잡아올릴 물고기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물반 고기반, 세상 말로 물반 고기반, 그야말로 엄청난 어획량, 엄청난 풍성한 축복이 계속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에스겔 47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구절구절마다 이런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계속해서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엔게디 사해 서쪽이고요. 에네글라임은 사해 동편입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237 나라요. 우리에게 주신 5천 종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넓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사역의 확장,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두 성경 구절을 지금 보시면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좋죠. 예, 돈도 필요하고 건강명예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임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파급되어지고 확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도미노 현상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와, 이 본문 12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왕년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묵은 열매, 묵은 응답 아닙니다. 날마다 새 열매, 새 은혜, 새 응답, 치유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 우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강단의 말씀을 생명줄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생명수로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생명수는 그냥 생명수가 알아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세계복음화 될지어다 얍! 예를 들어서 너의 문제를 오늘 밤 없어질지어다 얍!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고요, 오늘부터 수입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사람입니다. 사람.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곱 렘넌트를 썼고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셔서 이 시대적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진행하셨던 걸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위임을 인간에게 준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 현장에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낼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돈도 사실은 액수가 클수록 귀한 것일수록 아무한테나 맡기지 못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듯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운동의 최전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도운동, 후대운동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 거죠. 예,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불러주신 겁니다. 자, 거대한 도미노 작품, 각각의 도미노는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요, 단 한 개의 도미노가 탁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타닥타닥타닥 넘어지면서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한 개의 도미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기색 라합을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도왔다? 라합이라는 이 기생 한 명이 복음을 위해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 도미노 한 개가 넘어짐으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바로 신앙의 도미노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라합과 그 가족이 뭐 구원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살몬과의 사이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라합은요,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 격이 되는 거죠. 고조할머니. 그로부터 천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자,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미노는 영적으로 볼 때 나 하나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보태린 거는 영향력이다. 영향력.
여러분들이 상대방 보고 너 잘하세요 어떠세요 할 거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지키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약간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 예. 자기 위치, 자기 직분만 잘 감당하면 전체가 산다니까요. 전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다른 게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 사탄이라니까요. 천사장,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천사로 장으로서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분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 사단의 역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의 휘실에 맞춰서 강단의 말씀의 영적 흐름을 함께 타면서 서 있을 때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실에 맞춰서 누워 할 때 같이 누우면 되는 겁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237 작품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150년 전 우리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넘어진 도미노 한 조각이 뭐였냐? 수없이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순교죠. 순교. 그 도미노 한 조각이 미국 다음으로 지금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도 세계 현장을 나가보니 한국만큼 그래도 보수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류 열풍 저는 상상도 못했고 그 한국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다 좋아한다니까요. 중년원만 가도요. 저처럼 검게 머리 막 염색들 하고 일단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제가 연예인들을 다 알고 만나는 줄 아세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샘플 화장품 있잖아요. 견본품 우리 잘 쓰지도 않는 거. 그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막 서로 막 챙겨가려고 그러고 김밥 한 줄이요 회보다 더 비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먹고 와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지? 물론 이제 K-POP의 어떤 여러 가지 한류 열풍의 영향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도구 삼아서 우리 한국을 쓸 수밖에 없는 그 근간을 다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예원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237 성교회 플랫폼이 돼서 70 제자가 70 지역으로 70 종족으로 70 나라로 영적 도미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각 도미노 나는 그냥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렸을 뿐이에요. 그쵸? 뭐 그 뒤에 뒤에 뒤까지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뒤에 있는 그 한 피스만 무너뜨렸을 뿐인데 그 한 개 한 개가 넘어지면서 작품이 된다. 그 과학자 화이트 헤드라는 박사가 하나의 도미노는 쓰러지면서 1.5배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응집된 힘들이 모아지면은 더 큰 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요 무너지는 도미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 자체는 그냥 멸망 자체입니다. 멸망.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안에 있는 우리의 무너짐은 절대로 멸망하거나 실패하는 무너짐이 아니라 바로 생명 살리는 작품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개인 응답 예, 그냥 이거는 주어진 선물이라면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는 예비된 그 영혼을 찾음으로 걸작품을 넘어 대작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피자. 아, 오늘 이야기가 아무래도 도미노다 보니까 또 이 피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피자. 예. 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미국의 톰 모나헌 회장이에요. 그의 인생을요. 그는 뭐라고 자기 인생을 두 단어로 비유를 하면은 내 인생은 피자와 카톨릭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였기 때문에 성 요셉 고아원에 맡겨지면서 굉장히 좀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찌됐건 자신을 잡아둔 것은 카톨릭 신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허물한 좀 굉장히 허술한 가게 하나를 이제 500달러에 인수받아서 피자 가게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도미노 피자의 슬로건이 초고속 30분 배달 서비스. 뭐 지금은 더 빨라졌지만 어찌됐건 그 당시에 좀 파격적인 거죠. 이 슬로건을 내건 후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좀 무리한 뭐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있었고 뭐 소송 걸리면서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억만장자의 청빈 선언 이걸 해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 자체를 그냥 10억 달러 정도 그냥 매각시켜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카톨릭 자손 사업에 완전히 매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돈은 악마가 아니다. 돈으로 성당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을 수 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아베마리아 대학을 설립하고 카톨릭 정신을 실천할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매진하고 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경제, 교육, 후대 현장의 빈 곳을요. 이미 타 종교, 타 단체가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완전 도미노처럼 쫙 깔렸다니까요. 이를 능가할 정말 복음 가진 산업인이 일어나고 이를 능가한 렘넌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멈춰 있으면 그건 죽은 거죠. 심어놓은 씨앗이 그 다음에 싹이 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멈춰있다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죽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급되고 확산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야,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하고 평행 구절처럼 거의 내용이 흡사하죠. 자,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원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또 이 언약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커다란 구조물을 넘어뜨리는 이 도미노를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개미군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군단들이 보다 훨씬 덩치 큰 그 구조물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개미군단으로 이루어진 우리 예원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제 본당 헌당이 10월 16일 우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론 발판 깔아왔다면 이제는 이 발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 선교 원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선교의 주도권을 다 붙잡으시고 사람당는 업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 흐르는 생명수가 일단은요 남 적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심령을 먼저 적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으면 자석이 철이 힘이 있으면 철들이 와서 붙듯이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키우다 보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기 시작하고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과 가정과 생각과 학업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빛이요 빛. 빛은 딴 거 할 거 없잖아요. 빛은 그냥 비추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빛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넘어 여러분의 모든 생업, 학업의 현장이 그리고 세계 현장이 살아나는 영적 도문의 현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대지는 이번 주 35주차 주일강단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된 인생이요 걸작품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생명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늘 수요강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무너지는 도미노 인생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강단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중보기도 제목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극적인 발전을 시켜주시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인생으로 거울 작품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의 도미노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무너지는 도미노 인생을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향하여서 강단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한 사람이 바로 세계 복음하여 나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주의 주도권을 붙잡고 성령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이 237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분당 경제 회복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237 나라와 그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급속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아라바와 사해 같은 불신 현장을 통하여서 52주 강단 말씀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므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20억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